안녕하세요.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가수 홍경미. 네. 개그맨 강인미. 모델 겸 글로벌 인플루언서 아이리. 오늘 능가하는 초청력. 초청력. 호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에서 즐겁게 여러분들 고민 듣고 가도록 할게요. 뿅. 이게 잡단식이야. 아이리도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할 그러면. 때. Hello everyone. Welcome to 안녕하세요. Are you guys ready to enjoy today? 오. 끝나고 끝나고 흥이 넘치네. 강인미 씨 것도 봤는데 강인미 씨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저는 신혼이라 그런 게 없나? 결혼하신 지가 지금 한 달. 와. 결혼식에서 우리 축가 안영미 씨가 한 게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평생 못 할 겁니다. 네, 축가예요. 축가. 축가. 어디 가는 거야? 어이. 아이고. 야. 아니, 시부모님이. 아,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표정이.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 불편하셨어요? 했더니, 아, 너무 재밌었다고. 어, 근데 표정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그거 뭐 좋아하는 것도 이상한 거요. 아, 맞네요, 맞네요. 좋은 기운을 가슴에 담아서 그렇죠. 많은 분들께. 따뜻한 가슴을. 홍경미 씨, 안녕하세요. 나오셨는데 육아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다 좋은데 그 말을 애처럼 안 해갖고 완전 똘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밥을 안 먹고 초콜릿을 먹겠다 그럴 때 어, 안 돼, 밥 다 먹은 다음에 먹는 거야 그러면 어? 싫어, 아니야, 먹을 거야 뭐 이게 보통 일반적인데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니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되게 어른스럽네요. 너튜브 구독자 수가 252만 명인데요. 영상 총 조회수는 24억 뷰. 야~ 예. 비주얼이 너무 초통령.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여기 가지고 아니, 초통령이잖아요. 선물도 남다르게 네. 올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본인들이 쓰던 걸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거? 귀여워. 어, 귀여워. 그치? 먹다가 절반 정도 남은 시리얼을 보내줘. 자기가 제일 많이 읽었던 동화책이라고. 손때 묻은 동화책. 진짜 웃기는 거를. 손때가 엄청 많이 묻어서 어. 막 첨삭도 해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어, 이런 귀여워, 귀여워. 네. 그런 거 많이 주죠. 아, 귀여워. 네. 아니, 근데 아이린 씨 같은 경우는 아유. 사진 같은 게 예술로 나오더라고요. 잘 찍는 네. 거 어떤 노하우가 네. 있으신 것 같아. 네. 딱 봤을 때 자극적인 게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 그게 배경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재밌게 모여서 찍다든지. 제가 어.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계신다고? 핸드폰을 이렇게 뒤집어서 찍으면 네. 길게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어. 아, 밑으로 아, 렌즈가 밑으로 내려가게? 네, 렌즈가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일단 아, 먼저 그냥 찍어볼게요. 그냥 찍어보고. 뒤에 관객분들도 개그리. 여러분들 나와요, 얼굴. 여러분들 얼굴 나와요. 개그리. 이쪽을 개구리. 제가 뒤집어서 찍어드려요? 황소 개구리. 처음에 찍어. 오, 진짜. 오, 그럼 와. 야, 다리가, 더, 다리가 몇 센치 길어졌어? 어머머,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말도 안 돼. 장난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멋지게 나왔어. 자, 오늘도 안녕하세요.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적과의 동침. 붙잡고 싶은 남자, 흔들린 모정. 붙잡고 싶은 남자.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집안일 하랴, 애 키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른데 어우, 이 사람 신경 쓰느라 더 죽겠어요. 오빠, 아, 오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 가? 어, 낚시. 아, 어제도 가지 않았어? 아, 그리고 이따 태풍 온대. 어제는 볼링 치느라 못 갔잖아. 나간다. 이런저런 취미에 빠져 매일 싸돌아다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올해 39살
저희 친오빠입니다. 아, 친오빠. 남편이 아니고 오빠. 그렇죠. 뭐라고 돌아다니든 신경 끄고 살고 싶지만 문제는 제가 오빠랑 같이 마사지 샵을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빠 어디야? 손님 오셨는데. 야 깜빡했다. 저기 다음에 오시라고 해줘. 손님 다음에 오셔야 돼. 그 다음 손님은 어쩌고. 저기 그럼 그분은 네가 대신 좀 해줘라. 아이고 내가 약속 있어서. 끊어. 점점 일은 다 저한테 맡기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오빠 뭐해? 깜빡 졸았네. 이제 손님 마사지 하다가 졸기까지. 어머. 아이고. 아이고야. 이러다 저희 샵 망하면 어떡하죠? 다 큰 오빠 관리하는 것도 이젠 지치네요. 제발 오빠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고민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어느 정도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오빠랑 일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오빠가 뭐 하나에 꽂히면 정말 미쳐버려요. 한창 볼링을 치러 다니는데 10시에 퇴근을 하면 새벽 3시까지 볼링 한 30게임을 치고 30게임?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낚시를 다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빼먹고 낚시를 하러 가고 요즘에 맛집 탐방이라고 해서. 맛집 탐방? 네. 맛집을 이렇게 다녀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페이스북 활동. SNS. 근데 어차피 10시까지는 일을 하고 나서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아니요. 마사지 하면서 잠도 자고 지각도 하고 없어요.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사라졌을까? 또 취미 생활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제가 맡아야 되고 오빠한테 전화하면은 오빠가 받아가지고 또 나한테 떠밀어버리고. 이게 사실 마사지 좋아하는 분들은 만약에 예약을 했는데 갔는데 그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아무리 손맛이 좋더라도 잘 안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지속되면 매출에도 영향이 있어요. 네. 아니 매출에도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오빠의 취미생활 때문에 지장이 있어요? 한 50%요. 50% 가까이 줄어버렸구나 매출이. 꼭 오빠랑 같이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각자 따로 했어요. 네. 근데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오빠가 돈을 안 줘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마사지를 했는데 보니까 오빠가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취미 활동으로 다. 네. 그렇지. 오빠가 그렇게 17년을 일했는데 돈 한 푼 없고 그래서 차라리 오빠를 내가 이번 기회에 동생으로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의미로 같이 합친 이유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내일로 끝난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쭉 해주세요. 그 얘기를. 네. 제 생각에는 오빠분이 실력이 좋으니까 또 그걸 믿고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든 도출해보자고요. 오빠를 빨리 한번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마사지 잘하시게 생겼어요. 느낌이. 아니 그리고 언제 봤던 분 같기도 하고. 예. 낯설지가 않네요. 맛집에서 본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가게도 봐주고 돈도 관리해주고 세상에 이런 동생이 없잖아요. 결혼까지 했는데도. 저를 이렇게 케어해 준 건 좋은데 저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제 이것저것 간섭하면서 제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 그럼 100만 원 안 갚았어요 왜? 그럼 이제 볼링 같은 경우는 치다 보면 기본이 20게임에서 30게임 치는데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치는 거예요. 3시까지 영업시간인데 직원이 오늘도 저 진상 왔구나. 오늘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사정할 정도로 볼링을 쳐요. 직원들이랑 같이 퇴근하시는구나. 네네. 저는 어떤 걸 시작하면 뭐 최고점을 찍는 그런 끝장을 봐야 되는구나. 그런 성격인데 여동생이 이제 볼링 좀 그만 쳐라 관리를 하면서 이제 낚시로 이제 취미를 바꿔서
고창에 장어 잡으러 가고요. 고창에 장어. 네. 용광에는 문저리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리고 이제 목포나 여수, 고흥, 멀리는 부산, 제주도까지 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와, 제주도까지? 한 달에는 제주도. 몇 번을 가요? 이제 낚시 다닐 때는 그 30일 다 가는 거죠. 와. 그 30일 다 가는 거죠. 와. 언제 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동생 믿고 그렇게 혼자 낚시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동생도 나름대로 이제 마사지 10년 이상 해가지고 제 손님을 다 커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새 하고 아침에 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예, 자격증 따고 17년 경력을 쌓였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도 다 하고. 뭐 아, 손이 알아서 가고. 예, 졸려도 그냥 손이 알아서 다 하고. 손님한테 이게 안 들키고 뭔가. 아니, 왜 자면서 받으시는 분들이 같이 자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같이 자. 아니, 자면서 어떻게 알아요, 자는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도 뭐 한 손으로 마사지하고 입으로는 손님과 대화를 하고 한 손으로는 SNS를 하고 있어요. 와, 이게 돼요? 손님은 못 느끼고? 그냥 손님 마사지 할 때 블로그 한 편 써요 그냥. 그래도 이게 돼요? 와. 아니, 핸드폰도 잘하시는데 이거. 아니, 거기, 와 대박이다.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여기서 한번 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럼 예, 손님 예. 제가 해요? 민감한 틀어있기 때문에 네. 손님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팔꿈치로 이렇게 아우, 아우. 엄청 아우, 시원하게 시원해 보여. 뭐지? 시원해 보여. 시원해 보여. 엄청 시원하게 시원해 보여. 뭐지? 시원해 보여. 시원해 보여. 아재가 하고 싶은데? 아재가 하고 싶은데? 와 대박. 특별히 안 좋은 있으세요? 네, 대화도 걸고? 네. 얘기 안 좋으세요? 네, 사랑하고. 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SNS를 하시고. 혹시 블로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죠? 아우, 너무, 아우, 너무, 아우. 아니, 잠깐만요. 이영자 씨. 아, 이영자 씨가 마사지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진짜 어때요? 너무 좋아. 시원해요? 반대쪽이요. 네. 반대쪽이요. 네. 반대쪽이요. 자, 반대쪽이요. 근데 주자 지금 저희 막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아니 이 정도면 SNS 스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 마사지하면서 포스팅을 하시는 거구나. 이 모습을 제가 생각했어요. 너무 좋네. 아, 유튜브 하셔도 되겠는데. 자, 자, 이영재 씨, 이영재 씨. 아우 너무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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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무릎이. 아유, 무릎이. 아유, 아유. 아, 빨리 일어나세요. 아우 너무 시원해. 받으시면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전혀. 말도 안 돼. 오직 나만, 나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지. 거짓말 하지 마요. 그게 어떻게. 진짜 잘하는 거. 오. 봐봐, 아니 이 형도 진짜 마사지 좋아하거든. 오. 동해병은 매니저를 마사지를 뽑거든요. 불러 해봐요, 불러 해봐요. 오. 그래? 아, 느껴져? 뭐 하시는지 느껴져? 지금 블로그 하고 있거든요. 아, 느껴져? 뭐 하시는지 느껴져? 지금 블로그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저한테만 온전히 다. 진짜. 인정, 인정. 얼굴 피우고 봐. 아이고. 아이고. 펄색이 도시네, 대박이다. 아니, 이렇게 불성실한데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네. 그러게. 다른 취미들은 어떤지 저희가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와. 자연적이다. 와. 야. 문저리. 문저리. 문저리, 이거 저게. 아니, 진짜. 어머. 이거. 288? 아니 뭐 했다면 우와. 끝을 보는구나. 괜찮아. 고객 수 26개. 격투기까지 했어요? 격투기도 한 거예요? 킥복싱.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머, 격투기 선수시라고요? 네. 마사지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밑에 있는 분이 아, 좀 똑바로 좀 해. 그럼. 연애는 안 하세요? 시간이 안 나시겠어요? 연애하실 시간이. 네. 3, 4년 전에 이제 만나고 그 이후에 못 한 이유가 여동생이 용돈을 5만 주니까 용돈을 5만 주니까 5만 원 때문에 여자를 못 만난다고요? 차가 용달차예요. 아, 차를 바꿔달라는 얘기? 아, 용달차에서 연애를 못한다는 겁니까? 아, 여자를 만났는데 용달차 타 그러면 네. 창피해서 못한다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런 적이 있어서. 근데 볼링 한 게임인데 78,000원 아까 나왔는데 아니 5만 원 갖고 취미 활동도 못할 것 같은데 요즘에 취미 활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오빠가 또 비상금을 모아요. 오빠가 제가, 비상금을? 네, 네. 제가 좀 일찍 퇴근하게 되면 그 외에는 돈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빠가 비상금을 쓰고 있어요. 아~ 동생이 없을 맞지. 때 번 돈을 이렇게 뒤로 싹 이렇게 그 길로 바로 낚시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돈 관리를 안 하면 오빠는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비트코인 주식? 예, 다 날려버렸어요. 복권도 사고. 다시 가능하네요. 예, 마사지로 손님이 받으러 와요. 그러면서 손님이 이거 하면 대박난다. 뭐 몇 천만 원씩 투자해라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몇 천만 원씩. 네, 네. 좀 많이 할 때는 얼마까지? 좀 크게는 억 단위. 좀 크게는 억 단위. 억을 날린 적 있다고요? 아이고야, 크게 하시네. 크게 하시네. 뭘 하나 하면 뭐 승부욕이 있어서 뭐 제대로 한방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추천해준 종목을 사면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작년에 또 손님이 와서 이 코인 사면 이제 상장하고 이제 대박이 날 거다. 그래서 이제 없는 돈 쪼개서 한 2천만 넣었는데 지금 2만 원 됐어요. 2만 원 됐어요. 그러면 복권도 끝장을 볼 때까지 하면 1등이 될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제가 이제 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산에 가서 산삼을 5불이 쳤어요. 네. 너무 기분 산삼을요? 좋아가지고. 산삼을요? 우연히 산에 갔다가? 네네네. 이제 산삼을 캐러 갔다가. 진짜 다재다능 산삼을. 산삼을 5불 캤는데 로또가 5개 걸린 거예요. 이제 로또를 샀는데. 어머. 네. 아니 하나만 더 캤으면 이게 로또 6개 걸리지 않았을까. 6개 다시 또 산에 가서 또 산삼을 캐러 갔어요. 그 아쉬움 때문에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오빠가 빠진 거는 뭐예요? 요즘엔 또 새로운 다단계. 화장품에 빠져 있어요. 화장품 네. 다단계요? 다단계요? 네네네. 와우. 그 화장품 다... 아. 20년 만에 친구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오빠 친구가요. 밥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가더니 화장품을 가입시켰어요. 225만 원인데 225만 원인데 또 저한테까지 강요를 하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너를 밑에 달아야 된다. 너를 밑에 달아야 된다. 와. 이거 화장품 안 해주면 가게 나가버리겠대요. 어머머. 그래서요? 해줬어요? 해줬어요. 어머. 225만 원짜리? 네. 요즘에는 잠깐 나갔다가 전화하면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 영업하러 영업하러 나가요. 영업하러 화장팔러. 네. 혹시 손님들한테도 영업을 해요? 그쵸. 손님들한테 하니까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 손님들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동안 떠들어대요. 화장품 부담스러워요. 네, 손님들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제 제가 그 화장품 써보니까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영업하시는 거예요? 아, 얼굴이 한 달 뒤에 썼는데 정말 많이 하얘지고 좋아졌어요. 지금 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목표가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최고 높은 직급이 크라운 로얄인데 5년 해가지고 50억, 7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온천지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10억을 벌겠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제일 윗단계까지 가실 생각인 거예요? 11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해가지고 한 단계 올라갔고,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한 1년에 4칸씩만 올라가면 11개 등급이 3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나 지금 우리 오빠분 얘기 들으면서 옛날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뭐요? 닭을 한 마리 키워갖고. 그렇죠. 알을 많이 낳은 다음에 그게 또 부화가 되면 그걸 팔아서 소를 한 마리 사서. 아니 근데 오지랖이 되게 좀 넓은 분 같아요. 그렇죠? 네. 오빠가 자주 가는 연어 가게가 있는데요. 네. 아이가 4명이에요. 네. 사모님이 혼자서 애들 케어하면서 거기도 사연을 오빠가 보냈다 하더라고요. 네. 어? 여기요? 네네. 그 네. 단골 손님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단골. 야, 아, 그 자리가 두 번째예요? 오늘 어떻게 다 나오셨어요? 오, 이 사연을 제가 솔직히 보냈어요. 예? 아니, 손님이 보냈어. 저 두 분은 잘 지내세요, 그때? 오늘 근황을 전화하시러 나오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화장품. 기승전 화장품. 했을 때 사주면 어쩌겠냐 그냥 이렇게 물어보기만 했는데 결론은 안 팔아줘서 네. 연락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다른 분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마사지 샵으로 다녔던 단골인데요. 지금은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네. 지금 보니까 피부가 되게 좋아요. 화장품 바른 거죠? 화장품 샀죠? 안 써요. 화장품은 안 샀고요. 네, 안 써요. 근데 그 작년 여름인가 예약하고 갔거든요. 근데 한 시간 내내 코인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펀드로 인해서 좀 많이 손실을 봐가지고 안전적으로 놔두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해주고 수익도 조금 있다고 보여주고 하길래 이게 나한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인가 하면서 나한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인가 하면서 이게 저희 어머니 좀 모르게 제가 한 500여만 원을 했어요. 저 얼마가 됐어요? 네, 7만 원? 네, 지금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아유. 씁쓸하죠 그냥. 근데 두 분이 친하시네요 아직도? 그죠 원래 사람은 좋으니까는 페이스북 성금도 모아가지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아 저도 마사지 샵의 단골이에요. 아, 단골 손님. 네. 제가 지금 올해 11년째예요. 어머니한테도 권하셨어요? 예. 네. 어머니한테도 권하셨어요? 예. 네. 저도 셀프가 안 사셨네. 어머니는 왜 안 사셨어요? 사람 좋은데 왜 한 번 안 사주셨어요? 저 이 친구가 하도 이것저것 저지르는 게 많으니까 네. 아야 하지 마라 또 일 저질렀구나 내가 그러거든요. 원래는 동생이 오빠 걱정돼서 세종시에 있다가 오빠 좀 케어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고 다 접고 내려온 야, 그 정도까지 오빠가 되네. 아끼는 사람인데 그 가정까지 꾸리고 아이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빠 챙기면서 사는 게 좀 벅차진 않아요? 아, 오빠가 마사지샵에서 살고 있거든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제 이것저것 하고 밥도 챙겨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서운하다고. 근데 오빠가 옆에서 보기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아빠 엄마도 뭐 이렇게 잘 사시는 게 아니고 농사만 지으시기 때문에 노후에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리면 아팠을 때 그게 또 나한테는 다 짐이거든요. 근데 케어를 하더라도 오빠는 계속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 안 들어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살 건데 뭐 마사지는 저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70, 80이 돼도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마사지를 할 수 없는 하면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챔피언이라서 저는 저는 하루에 막 10명, 20명 봐도 안 힘들어요. 뭐 본인의 꿈은 뭐예요? 이제 강주에 뭔가 명소가 없어요.
무등산에 무등산 타워를 짓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걸 지으려면 한 100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화장품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벌면 나머지 70억은 지원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 구체적이죠. 그러면 그 무등산에 무등산 타워를 지어야겠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을 남기려고. 네, 제가 꼭 태우겠다 계속 떠들고 있어요. 현실성이 없다.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오빠 그런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허황된 걸 많이 꿈꾸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빠를 이렇게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이요. 계속? 오빠가 그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동생한테 모든 걸 떠맡기고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러 다니고 나중에 화장품 뭐 얘기를 좀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럼 또 동생한테 예전에 100만 원 꾼 것처럼 더 큰 돈을 꿔야 되고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너무 자기 세계관이 강하셔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모습을 저는 조금 느꼈거든요. 동생분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마주하면 벽이랑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우리 한 가지만 열심히 하자, 오빠. 한 가지만 열심히. 한 가지만. 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 때문에 이게 신경 많이 쓰면서 매제나 조카들한테 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고집 세다니까 착한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고집 세다니까 착한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미 씨부터.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뭔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지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요. 화장품 고객 한 명 추가요. 네. 자. 야, 이건 고민입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겠다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소리가 많이 나니까 오빠가 고개를 이렇게 좀 숙이시더라고요. 자, 200명 중에 100, 198, 188, 168. 흔들리는 모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금이야 오기야 걷게 자란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딸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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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밥은 먹었나? 꼭 잘 챙겨 물어. 이렇게 세상 다정했던 엄마를요, 2년 전 한 남자에게 뺏겼습니다. 예? 데리리리리리리. 엄마, 혹시 또 그 남자 보러 갔나? 그래, 바쁘다. 끊으라. 제게서 엄마를 뺏어간 남자는요, 트로트계의 색별 가수 박서진입니다. 스마트폰을 다룰 줄도 모르던 엄마가요, 팬카페에 가입해가지고 SNS 활동은 기본이고요. 항상 박서진 스케줄대로 서울, 부산, 광주, 강원도 전국으로 움직일 정도로 광팬이 됐는데요. 엄마, 참말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노? 무슨 날인데? 우리 서진님께서 뭐 행사했나? 나의 날이다. 내 생일이란 말이다. 아, 그랬나? 그랬나? 우리 서진님 조공 반찬 만드느라 까먹었다. 조공 반찬? 심지어는요. 아, 엄마, 내 다쳐가지고 병원이다. 수술해야 한다는데, 엄마. 아, 우리 서진님 스케줄 있어갖고 못 간다. 미안하대. 뚜뚜뚜. 이 정도면 제 엄마가 아니라 박서진 엄마 맞죠? 안녕하세요에서 제발 저희 엄마 좀 돌려주이소.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장구이신 박서진 씨.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연 접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장구에 신답더라고요. 인기가 은근히 너무 많더라고요. 그 앞집에 방청객 중에 우리 주부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아시는 것 같아요. 장구의 신 아세요? 막 장구 짜자자자자 쳤던. 예, 예, 예. 저는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그 미스트롯에 나온 홍자 씨를 전국을 따라다니세요. 어머머머머. 진짜요? 네. 진짜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빠 음악방송 왔다고 3시간 동안 기다려서 홍자 보고 간다고. 우와 대박. 되게 반가운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고민의 주인공 우리 아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좀 가수 좋아하는 거 일시적인데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인간에서 이제 이해하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외동 아들이거든요. 아, 외동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깨톡 부사가 원래 제 사진을 띄우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었는데 네. 이제 박서진 사진 찍고 장고의 신 박서진. 박서진 동방사수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박서진 생일을 챙겨주는데 제 생일은 그냥 까먹고 그냥 지나치고요. 진짜요? 예. 엄마 속옷 입고 좀 꺼내서 보내주면 안 되나 하니까 아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하여 하면서 박서진한테 반찬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서진은 이제 야 박서진은 귀엽고 잘생겼는데 니는 왜 그렇게 생겼는데 비교하구나. 이제 전화하다가 박서진 이야기 나왔는데 서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따 대고 박서진이냐고 박서진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제가 4살 형인데 박서진보다 4살 형이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좋아하는 배우가 이런 분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전영록 씨 가수 전영록 팬이었는데 30몇 년 동안 지조를 부리시고. 박서진 우와. 콘서트를 가야 돼요. 전영록 박서진 사이에 딱 홍경민이 있었는데요. 그러게. 한국에 리키 마틴 있었는데 왜 안 좋아하시고. 어쩌다가 박서진 씨한테 빠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직장 때문에 천안으로 가게 됐어요. 그 빈자리 때문에 노트북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박서진을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아 되게 멋있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자칫 이제 초창기만 해도 아들 출근했나 아들 밥 먹었나 아들 계속? 퇴근했나 뭐 그렇게 다 케어를 해주셨는데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제가 답답하자 이제 저도 제 군대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크게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철심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포기하시고 그냥 무사히 집에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네, 그냥 무사히 집에만 돌아와라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아버지는 그러면 혼자 밥해 드시고 이제 혼자 밥해 드시고 이제 그냥 아니면 나가서 그냥 뭐 짜장면을 드시든지 아니면 기사식당 같은데. 자, 저희 아버지 소개시켜 드릴까요? 같이 홍자 씨 그런 다니시면서. 박서진 씨가 누군지 또 많이 또 모르시는 분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몰라요. 네. 봐야지. 당구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아, 당구에 씨. 당구를 치면서. 어머. 여기 어머니 일어났어. 장구의 신. 야, 장구를 저렇게 신들림 치면서. 아우, 잘한다. 야. 신명난다. 예. 어휴. 너무 잘한다. 아주 신나는데요. 야. 퍼포먼스가 그냥 끝내주네. 와, 멋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은 박서진 씨를 모르시는 분들에서 소개한 건데 소리가 막 들렸죠? 그렇죠. 어머님이 벌써 일어나가지고 막 응원하시고. 장구의 신. 퍼포먼스가 그냥 끝내주네. 야. 어머님을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서진 씨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기절할 것 같아. 어머니 저기 가슴에 그 티가 박서진 씨예요? 예, 박서진. 어머니 오늘 아들 나왔어요. 안녕? 오늘 어머니 사실이에요? 외모를 비교했다는 거? 우리 가수님이 훨 낫죠. 우리 가수님이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훨 나요? 네. 어디가 그렇게 나요? 우리 가수님은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아들은요? 아들은 솔직히 못 생겼잖아요. 헐. 네, 어머니, 그
박소연 씨를 좋아하고 나서 어머니의 어떤 행복감이 훨씬 더 나아지고 생활의 활력이 더 넘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가수님이 저를 소녀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콩닥콩닥콩닥거리고. 아니 근데 박서진 씨 생일을 나중에 오히려 더 챙겨줬다고.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 아들 생일 음력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력 음력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깜빡했던 거고 박서진 씨 생일날도 미역국을 끓여준 게 아니고 제가 그날따라 미역국이 먹고 싶더라고요. 미역국이랑 갈비랑 해서 우리 아저씨랑 먹고 우리 아저씨도 맛있다면서 맨날 박서진 생일이었으면 좋겠대요. 어머님 박서진 씨 생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네, 8월 21일. 반찬은 뭘 좋아해요, 박서진 씨가? 우리 가수님이 달달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마탕을 밤을 사갖고 일일이 까서 마탕을 해서 준 적이 있어요. 밤으로? 밤마탕. 그거 진짜 맛있었겠다. 처음 마탕 맛있어. 한 번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야, 못 먹었어. 밤마탕 못 먹었어. 진정한 팬이시네. 네. 어머니, 스밍도 할 줄 아세요? 저는 24시간 들어요. 24시간 들어요. 그 잘 때는 보름 낮춰놓고 깨면은 다시 이어폰 꽂아가 보고 서밍 인증만 하고 다시 자고 또 서밍 인증만 그래, 그러니까 하고 계속 돌려야지 서밍. 그래야지 음원 순위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팬이시네요. 아, 어머니 박서진 씨가 이거 알면 얼마나 좋을까. 야, 여기는 어디예요 엄마? 여기가 부여가 부여. 요번에 네. 가요 무대. 가요 무대. 가요 무대요? 중주. 팬미팅. 요거는 요번에 팬미팅 있는 거예요. 아. 팬클럽.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왕을 거기는 이겼다 진짜. 네. 저거는 제 굿즈. 굿즈. 네. 굿즈도. 아. 요거 연예가 준 게. 요거 연예가 준 게. 가요 무대. 가요 무대요? 야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네. 네. 아이구야. 너 가요 무대 뭐? 이렇게 멀리 전국을 다 다니시니까 그럴 때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사실 아드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연장을 가면은 풍선 들어야죠. 이 프렌 들어야죠. 그러면 아. 전화기는 가방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소리도 못 듣고 일부러는 어떨 땐 일부러 안 들어요. 귀찮아가 일부러. 아, 그래. 무음 해놓고. 혹시 병원 갔다가 힘드시면 마사지 제가 좋은데. 알겠습니까?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근데 네. 네. 사실 굿즈가 그렇게 만만한 가격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비용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쓰지 않았어요. 한 달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